여름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길거리 문화 공연이 하남 도심 곳곳에서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공연은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는데요. 이유진 기자가 그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울려 퍼지자 지나가던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하남시 미사호수공원에서 펼쳐진 버스킹 현장. 화려한 바이올린 연주가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습니다. 엄청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재밌는 추억을 쌓는 것 같았어요. 개인화 되는 추억? 네. 신났고 막 재밌었어요. 로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좀 재밌었어요. 또 다음에 만약에 이런 공연을 하면은 보러 오시는데요? 네, 엄청. 버스킹 공연인 스테이지 하남은 미사, 신장, 가밀, 위례 등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2만 5천 명, 올해 상반기만 1만 3천 명의 관람객이 함께했습니다. 지역 기반의 문화예술팀이 무대를 꾸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히트 챌린저라고 합니다. 요즘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스트릿 댄스를 다양한 연령층들이 보여줄 수 있는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떨리니? 아니에요. 화이팅! 하남시는 더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권역별 거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질 높은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도 추진합니다. 우리 하남시가 세계적인 K-POP 공연장 영화 촬영 스튜디오를 만드는 K-스타 월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기반을 구축하고 콘텐츠를 축적하기 위해서 버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하남 화이팅! 상반기 공연을 끝으로 스테이지 하남 하반기 공연은 오는 8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매일경제TV 이유진입니다.